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시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이 말씀 안에 있는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가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시편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교리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아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시편 114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야곱의 집이 다른 어느의 백성들로부터 나올 때 유다는 그의 성소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이를 보고 도망쳤으며 요단이 물러났도다. 산들은 순양들처럼 뛰놀았으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처럼 뛰놀았도다. 오너 바다야, 네가 어찌하여 도망쳤으며 너 요단아, 네가 어찌하여 물러났느냐? 너희 산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순양들처럼 뛰놀았으며 너희 작은 산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어린 양들처럼 뛰놀았느냐? 너 땅아, 주의 면전 곧 야곱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지어다. 그가 바위를 연못으로, 부싯돌을 샘물로 바꾸셨도다. 이 말씀은 첫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킬 때일 바로 홍해가 결국은 갈라졌죠. 그러고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그 일을 또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요단이 갈라져서 결국은 그들이 요단을 마른 땅을 건너서 그들이 여리고로 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관해서는 우리가 시편 81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1편 5절. 주께서 이집트 땅을 치러 나가셨을 때 요셉 가운데 이것을 한 증거로 정하셨도다. 거기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한 언어를 들었도다.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항아리를 내어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기에 내가 너를 구하였으며 내가 은밀한 천둥의 장소에서 내게 응답하였도다. 내가 무리바의 물들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자, 이렇게 1절은 이 말씀이고 이 관련된 말씀이고 2절은 결국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결국 유다에게 성막을 주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까지는 성막이 실로라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 그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지만은 이제 성막이 지어지기 오래전에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홀이 에브라임이 아니라 홀이 유다에서 나올 것임을 말씀한 것을 우리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9장 10절 보겠습니다. 그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아들들에게 열두 아들들에게 기도하면서 예언을 했죠. 이렇게 할때그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예언한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은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이 찬양할 자라. 네 손이 네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서 절하리라.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네가 먹이를 놓고 올라갔구나. 그는 몸을 구부리고 웅크림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성내게 하리요. 홀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올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결국 홀이란 것은 왕이 들고 있는 거죠. 왕이 들고 있는 게 홀입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유다 지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모일 것을 얘기한 거죠. 자,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2장에 나오죠. 우리 여러 번 봤지만은 이사야서 2장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통치하러 오실 때 결국 주님 앞으로 모든 민족들이 다 몰려올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2장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감히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민족의 모임이 있을 것이다. 아,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유다는 그의 성소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저 북쪽 유프라테부터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온 팔레스타인의 그의 영토가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4절부터 계속해서 8절까지는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 자연계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 홍해를 가르고 또 요단강을 갈라가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것처럼 앞으로는 산들이 순양들처럼 뛰놀다. 어떻게 뛰놀겠습니까? 산들이 뛰놀 정도면은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처럼 뛰놀다. 그 다음에 바다가 도망친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닷속에서 지진이 일어나면은 결국 쓰나미가 생기죠. 바다가 도망치죠. 너 요단아 어찌하여 물러나느냐? 이거는 여호수아 때 일어난 일을 또 얘기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자, 이거는 분명히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할 때에 땅이 입을 벌려서 자기 입속으로 빨아들인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대환란 때그 적그리스도가 결국 뱀이 돼 가지고 그 물을 내 가지고 홍수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다 죽이려고 그러죠. 그럴 때 땅이 입을 벌렸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 성경 읽어보게 되면은 땅이 입을 벌려서 결국 그 아벨의 피를 다 받아들였다고 그랬습니다. 땅이 입을 벌렸습니다. 옛날 아비람과 고라당 가지고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나오게 하셔가지고 그들이 서 있는 곳에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그들을 삼키고 그땅 속에서 나오는 불이 지옥불이 그들을 산채로 삼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환란 때도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산채로 삼키려고 그러죠. 옛날 2차 대전 때도 히틀러와 그의 무리들 나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땅이 입을 벌린 것처럼 지옥 속으로 그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뭐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동일한 얘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12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일이죠. 12장 13절부터 보면 그 용이 자기가 땅으로 쫓겨난 것을 알고서 산에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산에 아이를 출산한 여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도 이스라엘 혈통으로 오셨잖아요. 산에 아이를 출산한 그 여인을 박해하더라. 그때 그 여인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는데 이는 그녀가 광야에 있는 자기 처소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합니다라. 후 3년 반 되게 되면은 한 때, 두 때, 반 때는 3년 반이죠. 이게 1260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속은 것을 알고 그들이 도망갈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저 페트라로 비행기로 보내가지고 3년 반 동안 먹을 것을 공급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자, 그래서 15절 보니까 그 뱀이 여인 뒤에다 자기 입에서 물을 홍수같이 쏟아 그 여인을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그 땅이 그 여인을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쏟은 홍수를 삼켜 버리더라. 그러자 그 용이 여인에게 분노하여 여인의 씨 가운데 남은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이들과 싸우려고 나가더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끝까지 다 멸하려고 그러죠. 왜냐하면 사탄은 압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 땅에 제사장 민족으로 하나님이 택한 것을 알고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탄은 아직까지도 자기의 신부인 로마 교회를 통하여 지금 유대인들을 말살하기로 이미 세계대전 때 그렇게 히틀러와 나치수와 합력하여 그렇게 했다가 실패했죠. 근데 마침 이제 대환란이 오게 되면은 그들이 큰 바벨론이 거짓 선제가 돼가지고 저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번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홍수로 쓸어버리고 그들이 영원토록 이 땅을 찾아가려고 그러지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용, 예뱀, 사탄을 잡아가지고 그를 전 무지공 속으로 1000년 동안 집어넣고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불못에 던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1000년 끝에 다시 한번 사탄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1000년 동안 그 속에 가둬놨다가 잠깐 동안 1000년 끝에 그를 사용하고 이제 끝에 가서 그 사단을 마귀를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는 불못으로 던져버리죠. 이거 바로 마귀의 삼위일체는 결국 불못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엄청난 천재지변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절대로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지진이나 폭풍우나 이 모든 것들은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우박이 쏟아지는 거나 뭐 눈사태나 또 이런 것들 홍수가 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절대로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도 처음에는 기근을 보내 가지고 그들을 음식이 떨어지게 했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그다음에는 전염병을 보냈습니다. 전염병을 받아 수 없는 사람을 죽였죠.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은 칼을 들었었죠. 이방 민족을 들어 가지고 그들의 칼로 엄청난 죽임을 당하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렇게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부패하여 지금 많은 교단들이 지금 WCC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또 동성애를 인정하는 이러한 일도 계속 지금 진보 성향이 돼가지고 나타나가 있고 이 모든 것을 볼때 벌써 이렇게 가뭄이 지금 있고 엄청난 이게 또 전염병이 지금 이상한 정도로 중동의 전염병이 어떻게 한국에만 창궐합니까? 이걸 우리가 보고 저 북쪽에 있는 핵무기 칼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만간 대환란 끝에 되면 주님이 내려오실 때 산들이 순양처럼 뛰놀고 작은 산들이 어린 양처럼 뛰놀고 바다도 도망치고 이렇게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땅이 하나 주님이 오시는 면전에서 결국 벌벌 떨게 돼 있죠. 그래서 그가 바위를 연못으로 부싯돌을 샘물로 바꾸신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실 때도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강물처럼 주셨지 않습니까? 또 사막이 또 샘이 되게 하시죠. 이사야 11장 보게 되면은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결국 인간이 더럽혀진 것 이런 것들을 다시 옥토로 만들고 사막에 샘이 나게 하고 장미가 피게 하고 이렇게 주님이 천년 동안 왕국을 세우실 때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도 많은 사람이 범죄하기 때문에 이 땅을 다시 불로 사르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영원히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예언이요. 시편의 말씀도 결국은 거의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또그 다음에 대환란과 재림과 천년왕국과 영원 세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되면은 시편에 나타난 이 예언도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시편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있는 구약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이중적으로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을 예언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알면 되죠.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되면은 이 시편이나 모든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알 수가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영적으로 풀어가지고 전부 영적으로 해놓으니까
결국 소망이 영적으로 풀어지니까 어떤 것도 실상이 되지 않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그 실상이 될걸 전부 비유로 풀어놓으니까 어떤 것도 참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받을 상들도 전부 이것이 실상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번영신약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고 영적인 이 주님의 보상을 면류관을 보지 못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결국 구원도 받지도 못하고 다 구덩이로 떨어지는 이러한 일이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적은 무리야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왕으로 오시지만은 이 왕으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극소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은 무리들은 이제 이 왕국을 차지하고 통치자로서 또 유대인들은 또 제사장 민족으로서 또 회개한 이방인들도 그 땅의 족속으로 이스라엘을 돕는 그러한 서번트로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각자는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있을 처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알고 어떤 유대인이나 이방인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고 결국 그들에서 기도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소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주 안에서 평강을 얻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앞으로 될 일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받을 상을 바라보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였사오니 또 믿음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임을 믿는 자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것을 믿고 정말 다섯 가지 면류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고 또 반석이신 주님의 터 위에 우리가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집을 지어서 주님 오실 때새 예루살렘에서 많은 것을 차지하고 또이 땅에 내려와서 주님과 더불어 열 골을 다스리고 다섯 골을 다스리는 축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찬인이 될수 있도록 깨닫는 은혜가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